자, 그래서 셔플 걸려있구나. 셔플 풀고. 자, 너는 무엇을 살 것이니? 뭐부터 만들어봐요. 그렇죠. 너는 살 것이다가 누가 다 줘? 오케이. 양념 냄새 납니까? 그렇죠. 양념 냄새가 안 난다면 너는 산다 하겠죠. 근데 여기다가 너는 산다에다가 뭘 집어넣으니까 이렇게 뜻이 바뀌죠. 자, 그래. 넌살 것이다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그렇지. You will. 그렇지. buy죠. You will buy. 양념치 뒤에 뭐뭐 하다가 오면 되니까 여기는 be가 필요가 없다. 왜? 얘가 무슨 뜻을 가진 무슨 시니까? 사다란 뜻을 가진 하다시니까 you will be buy가 아니고 you will buy. 누가? you가 will buy. 살 것이다. 누가다. 첫 단계. 넌살 것이니? 그렇죠. will you buy? 문장 완성. 그렇죠. What will you buy? What will you buy?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물어봤더니 나는 우유를 살 거예요. I will buy some milk. 그렇죠. I will buy some milk. 오케이. 그래서 썬밀크는 약간의 우유란 뜻이니까 어떤 질문과 어울려요? 여섯 가지 질문.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중에서? 그렇죠. 무엇이란 질문과 우유라는 대답은 어울리죠. 그래서 썬밀크란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그렇죠. What will you buy? 했더니 I'll buy some milk 라고 대답하고 있네요. 오케이. 계속해서 그녀는 그 가게를 언제 닫을 것입니까? 뭐부터 만들어 봐요? 누가? 그녀가 뭐 한다? 그렇죠. 그녀가 닫을 것이다 부터 만들죠. 그녀가 닫을 것이다 라는 말에는 양념 냄새가 나죠? 그렇죠. 그래서 그녀가 닫을 것이다 라는 표현은 영어로 하면 그렇죠. 뭐뭐 하다란 뜻을 가진 말을 이제 쓰면 되는데 close의 뜻이 뭐예요? 닫다죠. 그러니까 여기에 be를 쓸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She will close. 그녀가 닫을 것이다. 오케이. 잠깐만요. 어이구야. She close. 그녀가 닫을 것이다. 자, 그러면 이게 가장 중요한 누가다고요? 첫 단계 그녀가 닫을 것이니? 그렇지. Will she close? 하면 되죠. She will close를 묻는 느낌이 들게 하려면 Will she close? 문장 완성하면 되네요. 그녀가 그 가게를 언제 닫을 것인가요? 그렇죠. When will she close the store? 하면 되는 거죠. When will she close the store? 언제 닫을 건지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대답하는 사람은 뭔가를 귀찮으니까 안만 길어봤자 뭐로 바꿀 거예요? 뭐 대신 뭐를 씁니까? The store의 뜻이 그 가게니까 그 가게라는 말도 할 필요 없이 그렇죠. 그것이란 뜻의 it. 그녀가 그것을 몇시몇 시에 닫을 거예요. 언제 닫을 건지 물었으니까 그것을 언제 닫을 거다라고 대답하면 되겠죠. 그래 대답이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그녀가 닫을 것이다 인것 같은데요. 그렇죠. 누가다가 그녀가 하는 행동이니까 is로 시작하는 게 아니죠, 문장이. 오케이. 그래서 she will 안녕 close 그렇죠. 이제 is 나와야죠. 그녀가 누가 she가 will close 뭐 한다 닫을 것이다. 무엇을 is을 언제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7시에 그거 문 닫을 거예요 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하고 싶다면 뭐라고 대답한다? 그렇죠. 큰 소리로 뭐라고요?
She will close it at 7. 25 대신 맞죠? 그쵸? 그 다음에 at 7은 무슨 뜻이니까? 7시에 라는 말이잖아요. 그쵸? 그럼 7시에 라는 대답은 어떤 6가지 질문 중에 뭐하고 어울려요? 그렇죠. 언제? 7시에 서로 어울리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었던 거예요? When? 그렇죠. Will she? 자, 천천히. When? 그렇죠. 뭐라고 물었었다? When will she close the store? She will close it at 7. 오케이. 그래서 다음 표현. 오늘 하늘은 언제 어두워질 것인가요? 라는 표현입니다. 뭐부터 만들어 봅니까? 누가? 그렇지. 내가 이거 할까봐 조마조마했어. 이건 언제야? 언제? 오늘 얘기해. 누가입니다. 누가? 누가? 하늘을. 그러면 뭐뭐 한다. 어두워질 것이다를 만드는 거죠. 누가? 하늘은 뭐 한다? 어두워질 것이다. 자, 이 안에 양념 냄새 납니까? 그렇죠. 양념 냄새가 나죠. 됐습니까? 그러면 그 하늘이 어두워질 것이다를 영어로 하면 The sky will 다 뭐라고? 더 스카이 윌 Yes, they will be down. When will the leaves drop? They will in the October. the 자, 선생님이 이 양념씨를 설명하면서 양념씨는 뭐 캔도 있고 윌도 있고 앞으로 배우게 될 슈드 뭐 이런 것들이 많아. 뜻은 달라. 뭐뭐 할수 있다.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해야만 한다. 이게 달라요, 뜻이. 그런데 다 공통점이 있어. 양념씨라고 불리는 녀석들이 공통점인데 양념씨 뒤에는 무슨 뜻을 가진 말이 와야 된다 그러던가요? "뭐뭐다"라는 뜻이 와야 된다 그랬어. 됐습니까? 그러면 자, 이 말을 보면 분명히 해리는 다크가 생각이 날 건데 다크의 뜻이 뭐죠? 자, 핵심은 이겁니다. 이게 다크가 어둡다인지 어두운인지. 다크는 어둡답니까? 어두운입니까? 그렇죠. 무슨 씨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다크를 집어넣어서 어두워질 것이다를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The sky? 위엄 그렇지 will dark가 아니고 will be dark 해야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어떤을 어떻다 해주는 게 무슨 동사라고? 그러니까 양념씨 뒤에 아까 얘기했죠. 양념씨 뒤에는 뭐뭐 다가 와야 된다 했어. 어두운이 아니고 어둡다가 와야 돼. 됐습니까? 자, 그래서 하늘이 자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만들었습니다. 누가다? 하늘이 어두워질 것이다가 뭐라고요?
The sky will be dark. 그러면 첫 단계 하늘이 어두워질 것인가요? When 그렇지. Will? The leaves will fall. 그렇지. Will the sky? They will fall in October. 그렇지. Will the sky be dark? Yes. 알겠습니까? 아우, 선생님 지금 막 가슴이 좋아지고 자, 잘 보세요. 누가 다였어, 이거는. The sky가 누가, the sky가 뭐 한다? Will be dark. 이거는 묻지 않는 말. 누가 다였어. The sky will be dark. 근데 묻고 싶으니까 자 이게 앞으로 가면 되는 거야. Will the sky be dark? 하늘이 어두워질 것인가요?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어두워질 것인가요가 뭐다? Will the sky be dark? 그럼 문장 완성하면 되겠어요. 오늘 하늘은 언제 어두워질까요? 그렇지. When? 아까 만들었던 거 쏙 넣고 그렇지. Will the sky be dark? 그 다음에 마지막 남아있는 거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Today. 오늘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T로 시작하는 단어인데. 그렇지. 문장. 그러면 익숙하게 하기. 뭐라고요? 그렇지. When will the sky be dark today? 뭐라고요? 그렇죠. When will the sky be dark today? 그럼 대답하는 사람은 뭔가를 귀찮으니까 뭐로 바꿉니다. 뭐 대신에 뭐 씁니까? 그렇죠. The sky 대신에 그렇죠. It 쓰죠. 그렇죠. 그것이 언제 언제 어두워질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죠. 그래서 the sky 대신에 it이 들어가서 문장이 이렇게 대답이 되네요. 그것은 하고 이제 어두워질 것이다 쓴데 it 양념 넣고 뭐뭐 다 집어넣으면 돼. It will 그렇지. It will be dark. 어두워질 거예요. It will be dark. 그 다음에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언제 at 6 언제 Today. 그래서 대답이 어떻게 된다? 그렇죠. It will be dark at 6 today. It will be dark at 6 today. 그러니까 it이 뭐 대신 왔죠? 그렇죠? 그 다음에 at 6는 무슨 뜻이니까? 6시에니까 6가지 질문 중에 어떤 질문과 짝을 이룹니까? 그렇죠. 언제랑 짝을 이루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었어요?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마지막 문장. 마지막 문장에서 이 문장에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바로 얘를 왜 써야 되는가였어. 그리고 해리는 선생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되겠습니까? 오케이. 이런 문장은 또 나올 겁니다. B가 필요한 경우. 알겠습니까? 자, 양념씨를 가르치면서 선생님이 꼭 얘기하고 싶은 건 어떨 때 B를 쓰고 어떨 때 B를 쓰지 않느냐인데 그건 전부 얘가 가진 뜻과 관련이 있는 거야. 뭐뭐 하다시면 필요 없어. 됐습니까? 근데 하다시가 아닌 경우에는 하다시 만들어주려고 B가 필요하다라는 걸 선생님이 의도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오케이. 오늘 여섯 문장 했는데요. 다음번에는 여덟 문장 도전해 보도록 하세요. 오케이. 훌륭하게 잘했습니다.